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국이라고 하고요. 저는 작년까지 그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12년 동안 다니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파이어를 하고 지금은 전업투자자, 작가, 유튜버 그리고 방송인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책은 한 5권 정도 썼습니다. 아, 예. 네, 3주 정도 갔다 왔죠. 네. 일단 푸에르타 벤투라라고 모로코 앞에 있는 스페인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기 리조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9박 10일 정도 놀다가 그다음에 독일로 이동해서 거기서도 한 비슷한 기간 동안 있으면서 친구를 만나고 놀다 왔습니다. 네, 독일에 제가 한 20년 정도 살았고요. 이제 어릴 때한 13년 연속으로 살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주재원으로 또한두번 정도 나가서 총 20년 채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작가라고 이제 불리거든요, 요즘에는. 예, 그래서 책을 안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마무리가 조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대서양 바닷가를 촥 보면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해서 거기서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참고로 책 이름은 무작정 따라하기 퀀트 투자. 예, 제가 퀀트 투자를 주로 하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머리를 싸매고, 정말 초보자를 또딱한 번에 보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요번에 좀 써봤습니다. 사실 뭐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 그 대신에 이제 그게 초보자들한테 난이도가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정말 설명해야 되나라는 것까지 그래 설명하자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소프트웨어를 굴리는 거를 모니터를 캡처를 다 해서 이제 정말 다 거기 나온 대로 따라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것도 그 무작정 따라하기 시리즈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시리즈를 아시면은 아마 아시겠지만, 예, 그렇죠. 그거를 정말 클릭클릭하고 따라가면은, 예, 퀀트 투자를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갑자기 식당을 열어야 된다, 이제 파스타 식당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요리를 하나도 못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제가 제 감대로 파스타를 만드는 것보다는 어디선가 레시피를 베껴가지고 일단 비슷하게 따라하는 거를 추구를 할 겁니다. 그래야지 일단 제 식당이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퀀트 투자는 그 엇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에서도 분명히 검증된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레시피들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퀀트 투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가장 간단한 레시피는 내 자산을 4등분을 해서 주식, 채권, 금, 현금 그렇게 4등분을 해서 투자를 하면은 그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보통 최근 50년 동안에 복리 8% 정도를 벌고 그리고 최악의 순간에 한12% 정도 잃는 이제 그런 훌륭한 투자 레시피가 나옵니다. 물론 요 레시피 말고 상당히 많은 레시피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레시피를 개발을 하거나 개발할 능력이 안 되면은 이제 어디서 베껴가지고 그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거를 이제 퀀트 투자라고 부릅니다. 일단 뭐 올해도 그 속성은 그 설은 맞았고요. 사실 그 이유는 제가 옛날 직장 갈 때도 그렇고 올해도 공교롭게 7월에 휴가를 갔습니다. 근데 7월이 보통 코스피가 상당히 강세인 이제 그런 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측정하는가? 사실 그냥 그 올해, 작년, 재작년, 그 전년 해가지고 보통 한 20년 정도 이제 통계를 저는 보통 내고요.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 월에 평균적으로 주식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경험상 7월에는 오를 확률이 꽤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제가 휴가 가면은 7월에 아 제가 휴가 가면 주식이 오른다라고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그 월별 데이터도 분석을 하고 제가 일별 데이터도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0년 동안에는 7월 1일에는 주식이 오를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7월 2일에는 어느 정도인가, 오르면 어느 정도 오르는가, 뭐 그런 거를 분석을 주로 하는 거고요. 그거를 해보면은 7월 같은 경우는 이제 한달 내내 전반적으로 주식이 우상향한다라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그 계절성 분석이라는 게 이제 매번 맞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래도 한50% 이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해보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8월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월 초에 반짝 오르다가 한 8월 20일까지 미끄러지고, 네, 그리고 다시 월말에 반등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은 그 패턴을 따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달은 그냥 8월 초보 중순 계속 오르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계절성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확실히 투자할 때 참고한 유의미한 자료이긴 하나 절대로 매번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 계절성 분석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11월부터 4월까지는 보통 주식이 많이 오르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주식 수익이 부진하다는 건데요. 그거는 한국, 미국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그 유의미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수익이 더 좀 안 좋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5월부터 10월 수익이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게 2, 3분기에 수익이 별로 안 좋다가 보통은 4분기에는 다시 오르는 패턴을 주로 많이 보입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2, 3분기가 거의 끝 무렵에 와 있고요. 중간 선거가 있는 해 4분기에 미국 주식이 오를 확률은 보통 한 80% 정도가 넘어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20%를 배제할 수 없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4분기에는 미국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꽤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또 하나 추가를 해서, 이게 놀랍게도 그 2로 끝나는 해에 주식 시장에 단기 저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와 2로 끝나는 해가 맞물리는 해가 20년에 한 번 있는데, 그때 그 장기 저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1962년, 82년, 2002년, 그리고 2022년, 놀랍게도 요 네 번에 전부 다 미국의 그 장기 저점이 형성이 되었고, 이때가 매우 훌륭한 매수 포인트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5월, 10월은 주식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좀 비관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이제 7, 8월부터 조금 이제 바뀌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 중요한 이슈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계절성 이슈는 이제 5월, 10월은 일단 좀 안 좋고요. 아직도 일단 안 좋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모멘텀입니다. 한마디로 오르는 주식은 계속 오르고 내리는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또 오르는 시장은 계속 오르고 내리는 시장은 계속 떨어지는 그런 그 추세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추세가 7월에 반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그 5월, 6월 상반기만 해도 추세가 매우 안 좋았거든요. 일단 그게 반전이 되었고, 이제 그거는 하나 좋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 쪽을 보면은 이게 그 주식이 물가 상승이 높고 그리고 계속 고공행진하면 주식이 오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는 최근 100년 사례를 봐도 뚜렷이 나타나고요. 근데 8월에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꺾였습니다. 9.1%에서 제가 알기로는 8.5%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게 일시적인 추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반전됐다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거고요. 근데 그것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수급 면에서 보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사고 개인이 파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개인들은 늘 정반대로 투자를 하거든요. 네, 사야 될 때 팔고 팔아야 될 때 사는 걸 굉장히 잘하죠, 개인들이. 그리고 외국인들은 뭐 그거를 대단히 잘하진 않은데 그래도 개인보다는 보통 잘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긍정적이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다시 한 1250원 밑으로 떨어지면 매우 좋겠는데 아직 그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립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편입니다. PBR가 지금 아직도 1 이하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긍정적인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확실히 몇 달 전과 비교해서는 지금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펀드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떤 산업과 어떤 기업을 살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어떤 우수한 지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살 것인가 그런 거를 이제 주로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역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기업은 무슨 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뭐 있을까요, 혹시? 뭐가 있을까요? 네. 보통 뭐 경제 방송 이런 거 보시면은 맨날 이제 저평가된 기업이 좋다 이런 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네. TV를 보거나 전문가들도 봐도 사실 늘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이제 소위 성장성이 좋은 기업을 저평가에 사고라라고 아마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사실 그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 어떤 기업이 성장을 할고 어떤 기업이 내 눈에는 저평가될 거 그거를 나름대로 본인의 감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퀀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거를 지표로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걸 수치화해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전에 성장에 대해서 하나는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많이 증가하는 기업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분명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저평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퍼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PER?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를 측정할 수 있는 꽤 괜찮은 지표이죠. 퍼라는 거는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인데 그러니까 이제 퍼가 낮다라는 거는 그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대비 좀 이제 시가총액이 낮다.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제가 동아일보 전략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한국에서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제가 주로 빼고 그리고 적자 기업들을 빼고 그 관리 종목, 관리 종목이라는 거는 거래소에서 이 종목은 뭐가 좀 이상이 있어 조심해라 뭐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빼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금융사와 지주사도 보통 많이 뺍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2000개 기업 중에서 몇 개가 빠져가지고 나머지 기업들이 남겠죠. 그럼 저희 퀀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퍼가 낮고 매출 성장률이 높은 기업에 우리가 계속 투자를 했으면 돈을 벌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거를 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요 퀀터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주로 이제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그거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퍼가 낮고 그리고 매출액 성장률이 높은 기업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제가 이거를 돌려볼게요. 돌려보면은 자 여기 전략 이름을 이제 동아일보 전략이라고 제가 입력을 하고 동아일보 전략 한 다음에 설정을 누르면은 네 그러면 얘가 보통 한 30초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기업들에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은 최근 20년 동안에 얼마를 벌 수 있었는가 이런 거를 얘가 계산을 해줍니다. 네. 얘기하는 동안에 지금 계산이 막 끝났네요. 끝났는데 네, 어떻게 나오면은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은 한 복리 34.7% 정도를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총 수익이 20년 동안에 423배네요. 원금 대비. 예. 근데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가장 최악의 순간에는 60%의 손실에 도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분명히 20년 동안에 400배를 버는 건 좋은데 중간에 되게 안 통한 구간들도 계속 나왔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고통의 시기가 이제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요 이제 밑에를 보면은 연별 수익률도 이렇게 나옵니다. 연별 수익을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전략이 2017년을 빼고는 코스피보다 늘 수익이 좋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최악의 순간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는가 뭐 2008년부터 9년까지는 60% 이런 적도 있었고 2019년부터 20년까지는 50% 이런 적도 있었고 뭐 이런 데이터들이 여기 이렇게 보이고 여기 보면 이제 월별 수익 같은 것도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2008년 10월에는 한 달 만에 35%가 깨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거 말고도 이제 한 달 만에 많이 번 달도 있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략을 짜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그 동아일보 전략 저는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퍼가 낮고 네 그리고 매출 성장률이 이제 높은 기업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거가 이제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치면은 네 그러면은 여기 가서 그거에 맞는 종목들을 우리가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전략에 맞는 20개 종목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버튼을 눌렀고요. 네, 그러면은 얘가 지금 그 종목들을 이렇게 찾아줬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사라는 이제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종목을 뽑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질문으로 돌아오면은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이거는 그 경기가 좋든 나쁘든 저평가된 주식 중에서 성장이 뛰어난 종목들 이걸 사면 됩니다. 네. 아, 좀 아닌 것 같다. 아, 뭐 저는 그런 분야는 뭐 딱히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금융주와 지주사는 이제 수익이 낮은 편이고, 당연히 관리 종목과 적자 종목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한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중국 기업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를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훌륭한 기업들도 이제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십몇 년 전에 그 한국에서 그 이제 한국 금융시장을 국제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장 조건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거를 소위 약삭빠른 중국 기업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악용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 성장된 중국 기업들은 그 객관적으로 볼때 상당히 좀 미달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아예 투자 안 하는 경우가 좋고요. 특히 이제 15년 전부터 그런 식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그런 중국 기업들은 지금 거의 다 망했거나 상장 폐지당했거나 뭔가 투자자들한테 안 좋은 일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투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의 두뇌라는 것이 정말 많은 편향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본인이 두뇌를 써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보셨다시피 그 아주 심플한 동아일보 전략,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률이 높고 퍼가 낮은 그런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전략도 주가 지수를 이기는 거는 물론이와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도 승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직접 내 두뇌를 써서 투자를 하면 수렁에 빠지고 그냥 간단하지만이라도 기계적으로 규칙을 따르는 투자가 대부분 수익이 훨씬 더 높습니다.